성남학 박사 이민경의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의 주제는 부모의 애착 유형 결합 형태와 우리 영유아의 정서 진흥과 사회적 기술의 차이는 어떠한가를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애착 유형과 부모의 애착 유형의 결합 형태는 어떠한지, 또한 유아와 부모의 애착 유형에 따라서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차이는 어떠한지, 또한 유아 부모의 애착 유형 결합 형태와 유아의 정서 지능과 또한 사회적 기술과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설정한 연구의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애착 유형과 그 애착 유형의 결합 형태는 어떠한가? 두 번째는 유아 부모의 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 부모의 애착 유형 결합 형태와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과의 영향은 어떠한가입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애착과 애착 유형 결합에 따른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과의 그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면서 이를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일대 지역의 유치원과 또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부와 모 애착 형태와 유아를 관찰한 이 교사가 평정을 하여서 819의 설문을 배포하여서 그 결과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설문지는 부부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브로맨이나 플랫, 플러가 개발한 성인의 낭만적 애착 척도를 강진영이 번안해서 사회적 척도를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애착 형태의 유형 분류를 위해서는 브런튼의 푸딩 지침과 ASCT를 활용하여서 국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 검사를 시행한 이준숙의 그 코딩 지침을 토대로 하여서 각 이야기를 안정, 불안정 회피, 불안 비조직으로 평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루맨이나 쉐민, 또한 쉐버와 메리어의 연구를 기초로 이병래가 제작한 교사용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여서 유아의 정서지능 능력을 측정하였으면서, 또한 유아적 기술은 유치원의 한국판 표준화 그 검사인 유아사회성 기술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 변이는 어머니의 일곱 문항, 아버지 여덟 문항, 유아의 네 문항, 담임 교사의 다섯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고, 부부의 애착 유형 문항은 아내가 29문항, 또한 남편 문항은 23문항, 유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 형태와 유형 분류에 대해서 안정 애착, 불안정 회피 애착, 불안정 비조직 애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아의 정서 지능은 또한 31문항, 사회적 기술은 그 척도가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본 연구에서 연구 도구인 유아의 정서지능 그 전체적인 신뢰도는 플룸바 알파 개수가 0.91이었고, 또한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의 그 전체적인 신뢰도는 콜룸바 알파가 0.86으로 나타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이 자료는 SPSS 2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이런 일반적인 특성은 또한 빈도 분석이나 또한 측정 도구의 이런 콜룸바 알파를 이용한 산출 개수를 한 것이었고요. 아누바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부모에 대해서 애착 형태의 정서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 회귀 분석을 또한 실시를 하였는데요. 얼마나 이 부모나 유아의 애착 유형 결합 형태가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단 회귀 분석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부모의 애착 유형과 애착 유형의 결합 형태를 알아본 바 부모는 안정형이 높게 나타났고 부부가 서로 일치된 안정 유형을 지닌 부부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부모 유아의 애착 유형에 따라서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에서 유아의 정서 지능이 타인 정서 조절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면서 또한 부가 안정 애착이 높게 나타날수록 유아의 정서 지능에서 더욱더 높게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서 능력의 경우에는 그 하위 변인이 자기조절 능력, 타인 조절 능력 또한 이런 총 정서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서 능력 모든 면에서 일치 집단이 애착 유형의 불안정 일치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 연구 결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아 부모의 애착 유형 결합 형태와 유아의 정서 지능과 사회적 기술과 그 영향을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술에서 유아의 질서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아 부모의 애착유형 결합 형태와 유아의 정서지능 또한 사회적 기술과의 영향에 대해서는 표지 분석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나타났고요.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을 자기 보고로만 하였기 때문에 그 자기 보고식에서 오는 문제점과 오류 가능성은 사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영향을 미치는 가족기능의 올바른 해석에 필요함이 나타났고요. 그것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좀 더 심층적인 방법으로 관찰법이나 면접병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이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가정이나 학교,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어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구의 필요성이 또 드러났으면서 이에 통해서 또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